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 TV의 신근식 박사입니다. 마인드 파워 TV는요, 명상과 단식, 그리고 인문학에 관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관한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Human Basic Needs. 그 중에서도 공감, Empathy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Human Basic Needs 중에 저번 시간에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공감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리더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순베이는 정말로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필요한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병사가 자기와 같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하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리더라면, 징기스칸이라면 이 여순배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징기스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런 놈은 절대 지휘관 시키면 안 된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병사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똑같이 허기를 느끼며 똑같이 피곤해야 한다. 쟤는 지휘관 시키지 말고 혼자 싸우게 놔둬라 라고 했다 그럽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전에 저도 군에서 군인성 교육을 많이 했어요. 육해공을 다 다닌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요. 전방에 원통에 있는 부대에 그 사단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원 중에 이제 참모장이라고 해서 이제 2인자죠. 2인자. 대령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저 친구는 말이야. 지금까지 대령을 달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실패한 적 없이 승승장구해 왔다는 거죠. 본인은 그게 염려스럽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실패를 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승진해서 탈락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했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친구는 오히려 크게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까 이제 징기스칸이 예순베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죠. 병사들과 똑같이 허기가 지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힘들었을 때 병사들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리더가 가져야 될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요,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언제나 동의할 수가 없죠. 동의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단지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감과 동의, 동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는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퍼시죠. 엠퍼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감입니다. 심퍼시는 뭡니까? 네, 동정, 동의를 뜻하죠. 에퍼시는 냉담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면의 뜻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출근했는데 팀원이 머리를 막 싸매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누구누구씨 뭐가 고민이 많아? 고민하고 있어. 그랬더니 팀원이 팀장님 제가 어제 밤새워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가져가니까 상무님이 다 없고 새로 하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게 공감이죠. 그래? 야, 너 잠도 못 잤지? 밥은 먹었냐?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것이 엠퍼시죠. 그죠? 야,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게 이제 엠퍼시죠. 근데 심퍼시는 뭡니까? 그래? 한번 봐봐. 야, 내가 보니까 잘했다, 야. 상무님은 괜히 그러시네. 야, 괜찮아.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퍼시죠. 동의하는 거죠. 그래? 야. 내가 상무님한테 얘기해 줄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퍼시입니다. 동의죠. 어떤 리더가 좋으세요? 네, 심퍼시 해주는 리더가 좋으시다고요? 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엠퍼시 하는 거지 심퍼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팀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팀에 김대리가 제 뒷담화 한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더가 팀장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야, 김대리 그렇게 안 맞는데 이게 안 되겠구만. 알았어. 내가 김대리한테 얘기해 줄게.
이건 심플시죠. 동의하는 겁니다. 그죠? 김대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뒤통수 맞는 거랑 똑같죠. 리드면 상황 파악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심퍼시가 아니고 엠퍼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누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건 동의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마음만 알아주는 거죠. 왜 엠퍼시가 필요하냐? 나도 알잖아요. 그 마음을.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도 오늘 밤새워 준비했던 것을 다음날 그냥 박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일까?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안 맞는 걸까?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 그 마음 알잖아. 그래서 그때 야 오늘 밤새웠는데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말 한마디가 엠프시죠. 예전에 교육할 때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원이 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야너뭔일 있어?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그 팀원이 눈물을 쫙 흘리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감이죠. 동의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팀원이 와서 회사 욕하는데 엠프시 해준다고 같이 욕해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크십니다. 그죠? 네. 엠프시가 아니고 심프시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교육할 때한 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있더랍니다. 누가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꼭 편들어주는 분이 있대요. 자기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와서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야, 너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뭐 수당이나 받았어? 왜 밤늦게 일해?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죠. 어? 그렇지. 남들 퇴근했는데, 내가 왜 밤늦게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이것은 심프시입니다. 엠퍼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름 그것을 엠퍼시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은 이제 조직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분이 본인이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러신다는 거죠. 나름 이것이 팀원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뭐 그렇다고, FC. 야, 상무님이 시키면 해야지. 조직원으로서. 아니면 관두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MPC와 FC와 심PC가 다릅니다. 우리는 심PC를 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어쨌든 감정이 업셋돼 있을 때는요. IQ가 떨어진답니다. 제가 또 이게 뇌박사잖아요. 뇌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업셋됐을 때는 이 IQ가 떨어진답니다. 어느 수준으로? 고릴라 수준으로. 근데 고릴라랑 뭔 대화를 하시겠어요? 그죠? 빨리 이성을 찾게 해줘야죠. 그 이성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엠프시입니다. 이성을 찾아야 그 다음에 대화를 이뤄가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만 고객이 왔을 때 정말로 공감하면서 들어만 줘도 80에서 90%는 해결 안 해줘도 이해한답니다. 그만큼 엠프시의 파워가 공감의 파워는 큰 법입니다. 바로 인간의 휴먼 베이징 니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중요한 휴먼 베이징 니즈 중 하나인 엠프시. 공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